네, 국민의힘 중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당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장효인 기자. 네, 국회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이 국회에 모여 당 수습책을 논의했습니다. 차기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언제 구성할지를 놓고 1시간가량 얘기를 나눴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108석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 11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사퇴 이후 지도부가 비어 있습니다. 윤재욱 권한대행은 현재 최고위원회가 없는 만큼 당헌당규상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선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릴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내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의견을 마저 수렴한 뒤 최종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를 녹여 지도체제를 정비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대통령실을 향해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6선 고지에 오른 조경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이 불통 이미지를 빨리 벗겨내야 한다고 했고 김재섭 당선인은 YTN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등을 만나는 건 국민에게 보내는 신호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 후에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밝혔나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민생경제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정 갈등에 대해선 정부가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개혁 특위를 재차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개편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암호화평이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쇄신책을 마련하시기를. 홍익표 원내대표는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과 협상해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이종섭 전 대사 특검법 등 여러 현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조국 대표를 포함한 당선인 12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접견합니다. 여기서 1박 2일간 당 지도체제와 원내 전략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